더 1번, 4번의 개별적 중개 실무입니다. 1번, 2번이 그 명의신탁인데 민법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에는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자 간 명의신탁에서만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자 간 명의신탁만. 3자 간 소위 등기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자 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 존속기간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입니다. 농지는 3년입니다.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없습니다. 민법 전세권,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 최장기는 10년입니다. 지상권 최단기는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 아 6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6개월 전부터 맞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되죠? 계약 기간 끝나는 날 주인이 와가지고 나가라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에 보면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수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된다.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이때까지 경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5번이. 6번은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는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최고 먼저 받는데 일정 금액만 최고 먼저 받죠.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즉 서울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만 원만 최우선 면제받잖아요. 최우선 면제는 7번 상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10년간이죠, 10년간.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고 10년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동안 계속 갱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8번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대리인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6개월로 바뀌었죠. 옛날에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다음에 9번 임의 경매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자가 담보권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경매입니다. 판결문 같은 게 의해서 하는 경매. 자, 그다음 10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시군구에 한다. 이거 구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1번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당하면 출입문에 업무 정지당했다고 써붙여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됐다고 써붙일 의무 없죠.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됐을 때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는 6월이 안 돼.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빵가루 2번. 경매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많이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포기해야 됩니까? 경매 포기해야 됩니까? 적게 나온 거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포기하면 안 돼. 경매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지만 경매는 기출 문제 위주로만 보시고요. 매수 신청 대리는 다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면 다 이해돼요. 경매는 다 읽어볼 수가 없어. 워낙 방대해서 다 읽으려고 하면 기출 문제만 보면 돼요. 3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5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우리 중개업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은 맞습니다. 6번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또는 폐업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변경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7번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제출을 개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인이 인감증명 제출하는 거 없어요. 법인인 경우에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법인 인장등록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건 여기밖에 없다. 8번 개업공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된다. 5년간.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다 5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 대장 모두 5년 보존. 거래 계약서 5년 보존.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9번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매수 신청 대리는 서명 또는 날인인지 서명 및 날인인지 규정이 없다고 했죠. 이렇게 그냥 서명 날인, 이거 해석상 서명 및 날인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시험에 및인지 또는인지 이렇게 묻기 어려워요. 법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 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도 없고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9번에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고요. 10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감독한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12번 별표에 보면은 지도감독관청 구분해놨습니다. 12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별표에 있죠.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지부지회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지도감독은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 협회의 지부,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동형 1회 모의고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